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노민혁입니다. 저는 오늘 저스트의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스트는 메이크와 비슷한 커맨드입니다. 메이크는 오래된 빌드 시스템으로서 많은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도구인 반면, 저스트는 메이크보다 좀더 현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명령어 실행 도구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저스트가 메이크보다 더 편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실제 예시를 통해 각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저스트를 설치하는 과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윈도우 서브 시스템 리눅스에서 우분투를 사용했습니다. 기존 리눅스 방식인 어드밴스드 패키지 툴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방식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sudo apt-update 그리고 sudo apt-install just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sudo apt-install just라고 하시면은 네, 이렇게 에러가 뜨게 되는데요. 이때 만약에 에러가 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에러가 난다면은 이는 다운받을 수 있는 패키지 중에 해당 패키지를 찾을 수 없다는 오류이므로, 이를 직접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설치하는 방법은 이제 여긴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러스트는 러스트라는 언어로 만들어졌고, 이는 카고를 통해서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카고는 러스트 패키지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맨드 라인에 sudo apt-install 카고 그리고 카고 인스톨 just. 네, 이렇게 커맨드 두 줄을 치시면은 이제 저스트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path 세팅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just라는 명령어를 어디에서든 사용하고 싶다면은 요 경로 설정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이 경로 설정은 여기 .bash-rc에 들어가셔서 여기 제일 마지막 줄에 그 제가 아까 PPT에 보여드린 이 문장을 네, 여기다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스트를 설명하기 위한 사전 준비는 모두 마쳤고 이제 저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다들 메이크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이크는 간단히 여러 가지 파일을 컴파일하여 링킹해 주는 빌드 과정을 편하게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잘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 툴타임 채널에 메이크 파일과 시메이크 기초 영상이 있으니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저스트는 프로젝트별 명령어를 저장하고 실행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명령어를 레시피라고 부르며 저스트 파일이라는 파일에 저장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스트는 더 간단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메이크와 저스트의 차이점을 살펴보며 저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첫 번째로 저스트의 구문은 메이크보다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그 예로 모든 명령어는 .pony로 지정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허그 목표로 간주됩니다. 메이크에서는 타겟과 실제 파일 이름이 동일할 때 나타나는 문제를 피하고자 .pony 콜론을 사용하는데요. 만약 타겟 이름과 동일한 실제 파일이 있다면 이것이 최신 상태라고 판단하고 레시피가 실행되지 않는 것이지요. 반면 저스트에서는 파일의 타임스탬프를 관리하지 않는 단순히 명령어를 실행하는 도구이므로 사용자가 정의한 레시피가 항상 실행되게 됩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제 실습을 위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렉토리 명은 practice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간단한 main.c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매우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파일을 메이크와 저스트를 통해 실행시키기 위해 각각 메이크 파일과 저스트 파일을 한번 자, 그리고 이 파일을 동일하게 저스트 파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메이크를 하면은 당연히 잘 되겠지요. 네, 이제 메이크한 결과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단 메인 해보시면은 헬로 월드가 잘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아까 저희 타겟 이름이 빌드였는데 빌드라는 파일 실제 파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빌드라는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메인 아까 만들어줬던 메인을 없애고 이때 메이크를 해준다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빌드 이즈 업투데이트 빌드가 최신 상태라고 하죠.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태인데 만약 타겟 이름이 실제 파일과 동일하다면 이것을 최신 상태라고 판단하고 레시피가 실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메이크에서는 토니를 사용해야 됩니다. 직접 보여드리면 자출해. 자, 이 의미가 빌드는 이제 그 같은 디렉토리 안에 있는 실제 파일이 아닌 그 바로 밑줄에 있는 이걸 실행하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메이크를 하게 되면은 다시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스트 파일의 경우 지금 저스트 파일을 살짝 출력해보면은 친구는 포니가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스트는 네, 저스트는 메이크와 달리 단순히 명령어를 실행하는 도구이므로 사용자가 정의한 레시피는 항상 실행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메이크에 비해서 덜 헷갈리고 사용성이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출력을 해보시면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메이크에 비해 저스트는 명확하고 친숙한 오류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이거를 지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메이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미싱 세퍼레이터라고만 뜨고 실제로 어디가 문제인지는 알려주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스트 파일에서 자, 이런 식으로 어디가 문제인지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실제로 메인 점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콜론이 없어져서 이게 지금 한 문장이라고 지금 판단이, 아, 이제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스트 파일을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고 쳐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 여기 타겟에 R이 빠져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저장을 해주시고, 저스트를 눌러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어디가 틀렸는지, 네, 자, 이런 식으로 메이크 파일에 비해서 훨씬 자세하게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를 설명해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세 번째로 메이크의 경우 엄격하게 레시피마다 탭을 요구하지만, 저스트의 경우 통일만 된다면, 문장 제일 앞에 탭이 아니고 띄어쓰기를 해도 괜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미리 좀 바꿔놨는데 메이크 파일 해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지금 탭이 아니고 띄어쓰기가 두번된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메이크를 해본다면 네, 실패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러면 저스트 파일도 확인해 보시면 제가 이것도 띄어쓰기 두 칸으로 바꿔놨거든요. 요거 실행해보, 여전히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저스트는 다양한 OS를 지원합니다. 즉, 어떤 환경에서든 쓸수 있다는 뜻입니다.
메이크는 유닉스 계열 시스템에서만 동작하지만 저스트는 리눅스, 맥OS, 윈도우즈를 포함한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별도의 소프트웨어나 라이브러리 추가 설치 없이 단순히 저스트 설치만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이크를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려면 윈도우 서브 시스템 리눅스 또는 깃배시 등등 유닉스 명령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저스트는 실제 윈도우 기본 파워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저스트는 명령어를 명령행에서 나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감이 잘안 오실 텐데요. 이 부분은 실습을 통해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스트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저스트 파일에 추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추가해 줬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사용 가능한 레시피를 보고 싶다면, 물론, cat just file, 이런 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레시피들 내용이 정말 많아진다면, 이거를 cat을 통해서 확인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just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이제, just,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레시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파일이 이런 식으로 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cat just 파일이라고 해보시면 엄청 많네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cat을 사용하기보다는 just 자, 이런 just하고 읽어주게 되면은 네, 실제로 어떤 레시피를 제가 쓸수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가 긴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어떤 레시피를 제가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스트는 다양한 언어로 레시피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파이썬, 노드.js, 배쉬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메이크는 기본적으로 쉘 스크립트만 지원하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만약 메이크에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키려면 이런 식으로 해줘야 합니다. 새로운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서 script.py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네, 이런 식으로 하고 파이썬 부분을 실행시키는 코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이제 메이크 파이썬을 하게 되면은 헬로월드가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스트 파일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직접 파일을 새로 만들고 그 파일을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실행시키는 과정이 아닌 실제 그 코드 내에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건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요거를 복사해서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이제 저스트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환경 변수를 가져와서 직접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식으로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hello from Python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럼 이 코드를 make로 실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빌드를 삭제해주고, 이런 식으로 메이크 파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에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위 코드에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메이크에서 런 파이썬 타겟을 실행하려고 할때 파이썬 코드가 쉘 명령으로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메이크는 기본적으로 각 명령어 라인을 쉘에서 실행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메이크에서 다른 언어를 실행시키고 싶을 때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따로 파일을 만든 후에 인터프리터를 호출하여 실행시켜야 합니다. 그 반면 저스트에서는 그런 과정 없이 간단하게 바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스트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메이크에 비하여 허구 타겟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고 상세한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며 탭이 아닌 들여쓰기로도 코드가 돌아가고 다양한 OS를 지원하며 레시피 리스트를 볼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편리한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